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에서 직접 구매한 킹룬 KP3S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27일 할인받아서 122달러에 구매했는데요. 하나로는 총 15만원이 조금 안 됐습니다. 착한 가격뿐만 아니라 몇 개만 주의하면 정말 잘쓸수 있는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프린터입니다. 반조립형이라고도 말하기 무색하게 Z축 나사 두 개로 연결하고 Z축 리드 스크류를 연결해 줍니다. 전선도 다 연결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연결할 전선이 없습니다. 파워 서플라이어만 220V인지 확인하고 전원을 연결해주면 되는데, 저는 총 7분 걸렸습니다. 정말 조립이라고 할게 없네요. 물론 수동 레벨링 제품이기 때문에 레벨링을 하는데 10분이 더 걸리기는 합니다. 터치스크린에 원하는 배드 위치를 선택해서 이렇게 돌려서 수동으로 높이를 맞춰주면 됩니다. 완성된 킹룬 스펙을 한번 살펴볼까요? 출력 크기는 180, 180, 180인데요. 초보자나 작은 출력물을 주로 뽑는 유저에게는 좋을 것 같습니다. 15만원짜리 제품치고는 터치 스크린에 저소음 TMC 드라이버, 그리고 XY 두 곳에 리니어 가이드까지 있습니다. 메뉴는 한글로 제공되지 않지만 그림이 있어 메뉴를 선택하고 조작하기 편하고요. 킹룬은 노즐 위에 바로 익스트루더가 있는 직결형 제품입니다. TMC 드라이버로 모터 소리보다 팬 소리가 더 크게 들리네요. 직결형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렇게 필라멘트가 꺾이면 원활한 재료 공급이 어렵습니다. 튜브를 껴서 사용해 주는데, 이 역시도 출력물의 높이가 높아지면 꺾여서 재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잘 나왔는데, 꽃병의 목 부분에 필라멘트가 제대로 안 나와 이렇게 흔적이 좀 남았네요. 직결형 익스트루더는 필라멘트가 상단에 달려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킹룬 최대 높이 사이즈에 근접하게 17cm 높이로 출력해 보았는데요.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직결형 익스트루더는 재료를 노즐에 밀어주는 힘이 좋아서 TPU와 같이 말랑말랑한 재료를 뽑는데 유리합니다. 팅커캐드로 디자인한 팔찌를 TPU로 출력해 보았는데요. 팔찌가 머리끈으로 변했습니다. 보통 일반 PLA로 뽑으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은쌤이 좋아하는 모아이도 TPU로 출력해 보니 얼굴이 말랑말랑 잘 구겨지네요. 킹룬은 외팔보 프린터인데다가 익스트루더까지 직결형으로 달려 있어 팔이 무겁습니다. Z축을 움직이는데 큰 힘이 필요한데 여기 커플링이 플렉시블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단순한 리지드형으로 바꿔서 출력했는데요. 기분 탓인지 이상해 씨가 3시간 안에 0.3 레이어로 잘 출력이 되었습니다.